근데 오빠 되게 막 웃으실 때 네. 박수 좀 닮으신 것 같아요. 큰일 나요. 오, 근데 진짜 닮았다. 아, 하관이. 자, 제 별명은 따로 있어갖고. 박서준 말고 다른 별명이 있다고. 녹색 지대 형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. 녹색 지대. 어, 그 배구 선수 김연경 씨 닮잖아. 어, 진짜 그러네. 김연경. 김연경. 아! 당신 닮은 것 같아? 나랑? 어. 아, 형님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. 막말이에요. 아니야, 아니야. 이러면 혼나. 아니야, 아니야. 현준이 형도 90년대 데뷔했으니까 데뷔할 수 있었지. 지금은 못하죠. 그러니까 지금은 그 외국인 팔도 모창 대회에 나가셔야죠. 무슨 뜻이? 누구 닮았지? 김연경 선수 아세요? 배구 선수? 오, 나왔네! 야, 소리가. 아, 진짜 대박. 나왔네. 야, 너 눈썹이 진짜 좋다. 어떡해. 똑같아. 네. 네, 식당. 네, 맞아요. 그럼 저는 누구 닮은 것 같아요? 이런 거 어려울 텐데. 네, 약간 그 JYP의 소미도 좀. 네네네. 선미? 선미? 아, 들어보긴 했어요. 그쵸. 들어보긴 했는데. 맞췄어. 오, 하이파이브. 들어봐. 우와, 말 못하겠다. 제가 많이 들은 게 있긴 하거든요. 아, 어떤 거요? 근데 너무 배우님이시라. 진짜? 저만 더 있는데. 알려주시면. 먼저 말씀하시면. 되게 유명하신 분이요. 누구요? 딱 박수 칠 수도 있어요. 누구지? 누가 있지? 김원효 씨. 안 돼. 비슷하긴 하다. 말하지 말지. 아니, 박서준 씨보다 더 비슷한데? 왜? 아니, 우리, 아니, 연지를 완전 무장해제 시키는데? 해주셔야 돼요. 야, 진짜 무장해제 시킨다. 유머러스 한 게 있고. 얼굴 닮은 게 그게 많아요. 저는 가만히 있을 땐 모르는데 웃을 때 네. 그 배우님 손예진 씨 닮았다고. 손예진 씨 닮았다고. 아이고. 누가? 연지가. 형 따님이요. 우리 딸이 자기가 손예진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야? 네. 그런데 어떻게 다들 반응을 못 한다.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. 방금 이럴 때 하도 닮았어요. 아, 진짜요? 눈웃음이 있으셨어요. 좋으시겠네요, 저는. 김원효 씨. 네. 이제 기억해서 빨리 지워주세요. 김원효 씨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. 할 수 있는데 방금 안 돼. 저기도 안 돼, 안 돼가 나오네. 아, 저기서도 이거 하네. 아니야, 아니야. 내 딸의 남자들 시즌 3. 아유, 아니야.